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티버드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 해서 비트매칭 얘기도 했고 헤드폰으로 뭘 들으면서 준비를 마치고 믹싱에 본격적으로 들어갈지 요 얘기까지 마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플레이어, 턴테이블이겠죠. 우리한테 플레이어는 혹은 뭐 CDJ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제 방송에선 기본적으로 지금 플레이어를 턴테이블로 쓰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쪽에서 만질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설명이 끝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번 방송부터는 이 가운데 있는 DJ 믹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비트 매칭도 그렇고 박자 맞추는 거 했었죠. 두구두구 딱 다 했었는데 그거는 전부 플레이어 쪽을 만져서 행하는 일들이었고 그게 끝났으니까 두 소리를 섞을 때 쓰는 DJ 믹서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장비 연결 얘기할 때 이 DJ 믹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디테일한 DJ 믹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는 걸로 할게요. 두 음악을 연결해서 틀어야 되다 보니까 한 채널의 볼륨만 다루는 게 아니고 두 채널 이상의 볼륨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DJ 믹서라는 장비를 가운데다 두고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음악이 나가는 소스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믹서라는 장비가 필요해져요. 이거는 비단 DJ인 뿐만이 아니고요. 소리가 한 개만 빠져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하나만 소리가 빠져야 된다. 그러면은 믹서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가 두 개 이상이다. 혹은 마이크 하나에 MR이 나갈 플레이어 하나 혹은 또 다른 악기가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복수의 악기나 소스가 동시에 출력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믹서가 필요해집니다. 믹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소스들의 볼륨을 컨트롤해서 밸런스를 이렇게 다 잡고 해서 이 섞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 좋은 볼륨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EQ로 소리의 주파수도 예쁘게 좀 다듬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DJ 믹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레이어는 두 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DJ 장비 중에서 제일 좀 복잡해 보이는 장비가 바로 이 믹서죠.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장비 안에서 작곡하는 것처럼 음악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음악이 플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친구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얘도 진짜 단순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이 손으로 잡고 올리는 거 요걸 노브라고 하고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 혹은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요거를 페이더라고 합니다. 요런 노브와 페이더가 되게 많은데 이거 그냥 싹 다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 하실 수가 있죠. 한 종류의 볼륨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뭔 놈의 볼륨이 이렇게 많냐, 그 이유를 이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된 이 DJ 믹서는요, DJM S11이라는 세라토 전용 믹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 있죠? 요만큼부터 요 화려해 보이는 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할게요. 컨트롤 파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은 한참 뒤에 나중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얘기는요, 이 세상에 있는 DJ 믹서들 공통 사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비를 샀어요. 믹서를 샀는데 70만원짜리가 됐든 350만원짜리가 됐든 공통으로 달려있는 거 요것만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볼륨의 종류를 쫙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볼륨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마스터 볼륨과 부스 레벨이에요. 지금 여기는 마스터 레벨, 부스 레벨로 표기가 돼 있는데 믹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메인 아웃, 마스터 아웃 혹은 그냥 마스터 혹은 마스터 레벨 그렇게 표기가 될 수 있고 부스 레벨도 그냥 부스 혹은 뭐 부스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스 혹은 마스터 이렇게 적혀 있다면은 제가 지금 드릴 설명과 일치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마스터 레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레벨은 우리가 믹싱을 하잖아요. 그 믹싱 작업의 결과물, 즉 스피커로 나가는 결과물의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를 내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페이더를 올리고 해봤자 스피커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이해되셨죠? 즉 스피커로 나가는 최종 결과물의 소리가 마스터 레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부스 레벨은 뭐냐? 이거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공연장에 와 있다라고 상상을 하거나 혹은 클럽에 와 있다라고 상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공연장이나 클럽을 갔을 때 저를 보고 있는 스피커가 없다면 마스터 레벨로 손님들한테 들려주는 스피커들만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DJ들은 뭐 듣습니까? 분명히 DJ들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우리 옆에 혹은 주변에 따로 있을 거예요. 우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결과물을 우리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DJ들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를 보통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메인 스피커로 나가는 출력은 마스터에다 연결을 해두고 DJ들이 들을 수 있는 DJ용 모니터링 스피커는 보통 부스 출력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DJ가 부스 레벨로 따로 스피커를 두고 이 부스 레벨이 적당하게 DJ가 입맛에 맞게 볼륨을 조절해서 들을 수 있는 별도의 출력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스터로 나가는 소리와 부스로 나가는 소리가 틀린가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결과물 소리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빠지는데 파트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손님용, 이거는 DJ용. 손님용 말고 관객용이라고. 아, 관객용. 아, 그래요. 관객. 관객용이 마스터 레벨, 그리고 DJ용이 부스 레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양쪽을 보면요, 각 채널의 볼륨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믹서 같은 경우에도 트림, EQ, 필터, 페이더, 크로스페이더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의 볼륨들이 두 파트가 있죠. 이쪽은 채널 1번, 1번 덱, 그리고 반 갈라서 이쪽은 2번 채널, 2번 덱, 이런 식으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각 파트의 볼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펙터 파트와 퍼포먼스 패드 파트 없다 생각하시고 트림, 이것도 표기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뭐 트림 혹은 뭐 게인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는데 파이오니어 DJ 장비들이라면 아마 보통 트림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트림의 역할은 각 채널의 볼륨이에요. 1번 덱, 2번 덱 따로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왜 굳이 마스터로 안 하고 따로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음악의 볼륨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듣기 좋으려면은 이 음악에서 이 음악으로 넘어왔을 때 볼륨이 비슷해야겠죠. 근데 이 음악과 이 음악의 볼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왔더니 볼륨이 작아졌다? 아, 그러면은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구리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의 볼륨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DJ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채널에 트림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EQ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EQ. 우리 테이블 뮤직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라오베 형님이 진행하는 스텝 바이 스텝에서 EQ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방송에서.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물론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EQ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어차피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 EQ라는 게 뭔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하이, 미드, 로우 이 세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리의 주파수 영역을 세 단계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이걸 왜 이렇게 세 파트로 짜게 놨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디테일하게 드릴 거예요. 두 음악이 만났을 때 볼륨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영역별로 얘는 하이의 소리가 이쁘니까 하이를 살려두고 2번 덱의 음악은 저음의 소리가 이쁘니까 저음을 살려두고 이렇게 합칠 수만 있다면 볼륨이 너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하게 두 음악을 겹쳐서 틀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EQ를 사용할 일이 꽤 많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필터, 요 근래 장비 구입하신 분들은 이게 다 달려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EQ 세 개를 하나로 합친 노브라고 생각하셔도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HPF, LPF라고 돼 있는 거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음악 나가보죠. 자, 자, 들으셨나요? 이게 HPF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이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고음역대 소리를 남겨두고 나머지 소리들은 싹 제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으셨죠? LPF,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이 소리 영역에 저음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싹 제거. 이해되셨죠? 요 역할을 하는 노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채널 페이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질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DJ 믹싱을 하면서 제일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채널 페이더란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림에서 각 채널의 볼륨을 정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해진 볼륨 안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할 수 있는 페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즉, 이 채널 페이더는 트림에 귀속된 볼륨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림으로 볼륨 값을 10을 줬다. 그러면은 이 채널 페이더를 아무리 끝까지 올려봤자 10밖에는 볼륨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트림을 8까지 줬다. 그러면은 채널 페이더를 끝까지 올렸을 때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확 되시죠? 트림에 귀속된 볼륨. 그럼 이거를 믹싱할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만약에 1번 덱에 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번 덱 음악이 너무 확 튀어나오지 않고 듣기 좋게 페이드 인을 하겠죠? 그러면은 트림이 정해준 볼륨 안에서 페이드 인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페이드 아웃을 할 때도 이 끝까지부터 맨 밑까지를 쓱 내려서 페이드 아웃으로 듣기 좋게 깔끔하게 볼륨을 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채널 페이더도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크로스 페이더. 요 친구가 조금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혹 크로스 페이더가 없는 믹서들도 있거든요. 우선 그런 믹서가 있다면은 힙합 DJ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크로스 페이더는 우리가 앞으로 스크래치라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파트이기도 하고요. 컨믹싱 같은 거를 할 때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페이더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크로스 페이더는 지금 옆에 1, 2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덱, 2번 덱, 그리고 가운데로 두면 두 소리가 다 나는 겁니다. 요 믹서에 크로스 페이더가 달려 있다면은 잘 찾아보세요. 페이더 커브라는 파트가 또 있을 거예요. 한쪽은 뭐 X로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D그자 옆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조절 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커팅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믹싱을 크로스 페이더만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X자 커브를 그리면 돼요. 요것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 차이를. 자, 지금 보여드린 게 X자 커브로 크로스 페이더만을 이용해서 믹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쪽 D그자 눕혀놓은 것 같은 커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셨죠? 소리가 페이드 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움직였더니 이쪽 채널의 소리가 풀볼륨으로 그냥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가는 느낌 확 들죠. 그러면은 이 D그자 눕혀놓은 커브는 언제 써먹느냐? 스크래치 할 때 쓰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스크래치 수업은 우리 또 나우배용님이 새로 진행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죠? 스텝 바이 스텝 더 스크래치. 그 방송에서 아마 이거에 대한 내용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DJ 믹서의 헤드폰 파트는 제가 저번에 두 번 정도 언급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패스하고 그러면은 DJ 믹서 공통사항은 다 끝난 거예요. 단순하죠. 마스터 레벨, 부스 레벨은 결과물의 볼륨, 그리고 트림은 각 채널의 볼륨, EQ는 각 채널의 영역별 볼륨, 그리고 필터는 EQ 세 개를 그냥 합쳐놓은 거, 그리고 채널 페이더는 트림에 귀속된 볼륨 페이더, 그리고 크로스 페이더는 각 채널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페이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렇게는요, 70만원짜리 믹서를 사든 350만원짜리 믹서를 사든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